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치형입니다. 자, 자동차 구조 정비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동차 구조 정비 강의에서는 교재를 보시면 기본 이론의 내용을 문제화 시켜 놨죠. 그래서 강의에서도 그 문제별로 우리가 문제 순서대로 다뤄보면서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 우리 이번 시간 1강에서는 1번과 2번 문제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을 보면 주거부터 시작해서 필러까지, 즉 자동차 규격에 대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주거, 휠베이스라고 하죠. 이 휠베이스는 뭐냐면, 자,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앞바퀴의 중심부부터 뒷바퀴의 중심부까지의 이 거리. 이 거리를 휠베이스라고 합니다. 휠베이스. 자, 그래서 보면, 이것을 이제 세단이라고 치고 우리가 경차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만한 경차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도로방지턱을 넘는다고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 이제 도로방지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휠베이스가 긴 세단 같은 경우엔 도로방지턱을 넘으면서 앞바퀴가 들리죠. 하지만 앞바퀴가 들려도 뒤로 한참 길이와 무게가 남아있고 눌러주기 때문에 뒷부분이 크게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휠베이스가 짧은 경차들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들리면 뒤쪽도 한꺼번에 이렇게 들리면서 승차감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휠베이스가 길수록 승차감, 그다음에 뭐 안전성 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반대로 그러면 짧을수록 이 부분이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조금 참고적으로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내용 이라기보다는 어떤 자동차의 어떤 원리, 구조, 특징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길수록 승차감이랑 안정성이 좋은데 다 좋으냐? 그럼 길다고. 일단 휠베이스가 길면 회전 반경도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전 반경이 크면 그만큼 운동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짧을수록 휠베이스가 짧다면 회전 반경이 작고 운동성이 올라가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휠베이스에 따른 어떤 자동차의 특징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자동차를 앞으로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윤거. 윤거는 뭐냐면 휠베이스의 좌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죠.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좌우 바퀴의 이 접촉면에 지면과의 접촉면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이게 바로 윤거, 트레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윤거가 넓으면 넓을수록 넓을수록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차가 이 바퀴와 바퀴 간의 폭이 넓으면 일단은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조종성도 올라갑니다. 조종성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스포츠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포츠카 보면 2인승인데도 불구하고 앞부분이 굉장히 넓고 낮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른 스피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윤거가 넓을수록 안정성과 조종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트레드는 윤거는 앞 윤거가 있고 뒷 윤거가 있겠죠. 앞바퀴 간의 윤거와 뒷바퀴 간의 윤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각각 달라요. 즉, 자, 이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앞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고 뒷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뒤가 더 짧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엔진이나 뭐 미션이나 각종 어떤 장치들이 다 이 앞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앞쪽을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그에 따라서 넓혀놓으면, 즉 간단하게 말해서 뒤가 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세발 자전거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세발 자전거가. 세발 자전거가 이제 이러한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앞머리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핸들을 살짝만 돌려도 이만큼이 꺾여요. 이만큼이. 그런데 뒤가 이제 문제인 거죠. 뒤가 핸들이 이만큼 꺾인 만큼 뒤는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뒤가 넓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만큼 조종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운전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차들을 위에서 보시면 이 뒤쪽 윤거가 조금 더 짧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종마다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차종마다.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이러한 뭐 운동 성능, 조종성보다는 어떤 사람을 일단 많이 태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앞 윤거와 뒷 윤거는 길이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차종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전장, 전폭, 전고를 보겠습니다. 자, 전장, 전폭, 전고. 자, 일단 이 전장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장은 뭐냐면 자, 차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앞 범퍼부터 뒷 범퍼까지 차량의 전체 길이, 이것을 이제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장. 자, 전폭은 뭐겠어요, 그러면? 전폭은 차량을 앞쪽에서 봤을 때 차량에서 가장 넓은 면의 폭이 전폭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이드 미러는 제외하고. 자, 전고는 차량의 높이가 되겠죠? 어디부터? 지면부터 차량까지의 높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테나 등도 역시 제외한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전장, 전폭, 전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오버행입니다. 자, 오버행은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이렇게 있죠. 오버행은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으로 나뉩니다. 즉, 앞 오버행과 뒷 오버행이에요. 즉, 앞 오버행은 앞 범퍼부터 앞바퀴의 중심, 이 사이의 간격을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오버행. 그럼 뒷 오버행, 리어 오버행은 뒷바퀴 중심부터 뒷범퍼까지 이 부분을 리어 오버행이라고 해요. 자, 전륜차의 경우에 여러분들
이것을 예로 들까요? 그려놓은 걸. 전륜차, 즉 앞바퀴를 굴려서 차를 이끌어가는 차죠. 그래서 전륜차의 경우에는 볼게요. 자, 엔진이 일단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시켜주는 미션이나 각종 구동장치들이 다 앞에 붙어 있어요. 앞에. 자, 그러면은 그런데 바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앞부분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안 맞는다. 무게배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륜차들은 보통 이 바퀴를 앞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프런트 오버행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놔요. 짧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게배분을 맞춘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여담인데 그래도 전륜차는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지금 모든 장치들이 거의 모든 장치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륜차는 태생적으로 이 무게의 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밸런스, 차량의 어떤 밸런스가 조금 좋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게 배분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데 후륜의 경우에는 볼게요. 후륜 자동차들, 뒷바퀴 굴림, 뒷바퀴를 굴리는 자동차들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자, 바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뒷바퀴를 굴리죠. 즉 엔진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이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빠져서 이 구동장치를 통해서 뒷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뒷바퀴를.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무게배분이 일단은 무게배분, 밸런스가 일단은 상승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뒷바퀴를 굴리니까 뒷바퀴에 힘을 전달하니까 앞바퀴는 어떤 장치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핸들의 조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죠?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그냥 뒷바퀴가 밀어주는 대로 쭉 가고 핸들 장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가볍죠. 즉 민첩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즉 무게 배분도 앞뒤로 딱딱 맞고 그 다음에 코너링도 날카롭게 할 수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어떤 운동성,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스포츠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살린 브랜드가 이제 BMW가 되겠습니다. BMW가. 자, 그런데 이 무게배분이 맞으면 사실은 무게배분이 맞으면 승차감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겠죠? 승차감에도. 그래서 이 승차감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잘 살린 브랜드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운동성과 승차감이 단순히 이 엔진의 배치, 그 구동 방식의 배치 이걸로 나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담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단점이 이 후륜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엔진이 앞에 엔진이 있고 밑으로 미션 뭐 장치들 그리고 뒤에도 구동 장치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자, 그런데 전륜차들 볼게요. 전륜차. 굉장히 넓죠. 공간이.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제 후륜 수입차를 사느냐 아니면 동급의
전륜차를 사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륜차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바로 저런 거죠. 저런 거. 그리고 또 어찌됐든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이 어떤 구조가. 그런데 뒷바퀴까지 이 장치들을 연결시켜야 되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고 무게도 증가할 수 있고 연비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전륜과 후륜의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륜의 특징을 살린 브랜드가 바로 이제 아우디죠. 아우디. 아우디가 또 이제 전륜이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전륜으로 시작을 해서 그 어떤 설계나 어떤 공장 설비를 다시 이제 후륜으로 바꾸기 어려우니까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전륜차의 특성을 살리고자 해서 계속 여태까지 가지고 온 것도 있죠. 물론. 그리고 또 향후에는 이제 후륜 체계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도 있죠. 어찌 됐든 아우디가 이제 대표적인 또 전륜 독일 3사 중에 전륜 브랜드가 되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전륜이다 보니까 무게 배분이 맞지 않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성 부분에서 계속 이 BMW와 벤츠랑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래서 아우디가 일찍이 채택한 것이 바로 세단에도 사륜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륜.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콰트로 시스템이죠. 콰트로. 아우디의 사륜 명칭이죠. 사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네 바퀴 모두의 동력을 보내주는 겁니다. 네 바퀴 모두의. 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볼게요. 후륜의 경우에 우리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후륜을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코너를 빠져나갈 때 차가 뒷바퀴를 이제 막 굴리고 있습니다. 뒷바퀴를. 그런데 이제 코너를 빠져나가면 바퀴가 이런 식으로 틀어진 상태예요. 즉 자동차의 차량의 각도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차량이 여기서 딱 틀면 이 상태에서 차량이 이렇게 틀면 뒤에 무게중심이 흔들리게 돼 있죠. 약간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는 상태예요. 보통 이걸 잡아주면서 나가는데 자 만약에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뭐 눈, 비 이런 식으로 미끄러운데 코너를 돌려고 각도를 틀면서 엑셀을 밟는 순간에 뒷바퀴에 강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우리 순간적으로 바퀴가 강한 힘이 들어가서 빠르게 회전을 하면 바닥 위에 미끄러지면서 헛바퀴를 살짝 돌죠. 그런데 더군다나 눈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지면은 헛바퀴가 세게 돌면서 차량이 뒷부분이 약간 자 코너를 돌 때는 이런 성질이 있다고 했었죠. 뒷부분이 그런데 접지력을 잃으면서 이렇게 쭉 밀립니다. 쭉. 그럼 차량이 어떻게 돼요? 차량이 쭉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러한 위험들이 이제 후륜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륜은 자 이렇게 뒤에가 접지를 잃었을 때 앞바퀴로 이제 구동을 줘서 앞바퀴에 구동이 있기 때문에 뒤에가 접지를 잃어도 앞바퀴 힘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륜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 사륜에 대한 사륜이 각광을 받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사륜도 이제 단점이 있죠. 일단은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이 밑에 이 장치들이 있으니까 무겁고 그 다음에 운전이 핸들링이 그렇게 경쾌하지 않겠죠. 후륜 같은 경우는 앞바퀴 아무 장치도 없습니다. 조향 장치만 있으니까 가볍게 착착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사륜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에도 지금 동력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돌린 힘과 함께 엔진에서 나오는 힘까지 같이 바퀴에 돌아가니까 어떠한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경쾌한 핸들링이 조금 안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에는 이 사륜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F1에서도 쓰이고 페라리나 뭐 포르쉐 같은 최고급 스포츠카에서도
이러한 사륜을 채택을 하고 있죠. 사륜을. 어떤 핸들링이나 이런 무게에서 오는 핸디가 있어도, 핸디캡이 있어도, 전자식 사륜 같은 경우는 이 바퀴, 네 바퀴에 따로따로 구동을 배분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적의 속도로 코너를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즘에는 이제 최고급 스포츠카들에게도 이러한 사륜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전륜, 후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포츠카들 보면 미드 부분에 엔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엔진 배치와 차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필러. 이 필러는 뭐냐면 이건 필러는 간단합니다.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창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필러는 세 개가 있어요. A 필러, B 필러, C 필러 해서 어떤 거냐면 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 여기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필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체에 틀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확보. 특히나 이 전복이 됐을 때 차량이 전복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단단해서 찌그러지지 않아야 승객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필러 부분이 굉장히 안전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도 아무리 가볍게 만들고 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성을 중요시 여겨서 어떤 강한 재질을 쓰죠. 이 부분은.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자, 이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동 제한 장치 LSD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차동 제한 장치 LSD라고 하죠. 자, 이 차동 제한 장치를 이해하려면 이 약자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Limited Slip Differential입니다. 디퍼렌셜 이것인데 자, 볼게요. 하나씩. 일단은 차동장치가 무엇인지부터 봐야겠습니다. 차동장치. 이 차동장치를 디퍼렌셜이라고 해요. 이거. 차동장치를 디퍼렌셜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차량이 커브를 돌 때 보시면 자, 안쪽이 길이가 짧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길이를 가더라도 바깥쪽이 훨씬 깁니다. 가야 되는 구간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쪽에 있는 바퀴가 두 바퀴 돌 때 바깥쪽에 있는 바퀴는 네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차량이 안정적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뒤에서 보면 자,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회전수가 낮을 때 여기는 회전수가 높아져야 이게 부드럽게 빠져나간다. 그렇죠? 그런데 엔진에서 이렇게 동력이 오고 하나의 축으로 바퀴를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 5대5로 동력이 나눠지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이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차동장치 디퍼렌셜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다가 기어를 이런 식으로 뭐 넣어줍니다. 기어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가지고 여기는 적은 회전, 여기는 고회전.
그러면 여기 말을 들면 예를 들면 여긴 네 바퀴 돌테 여긴 두 바퀴. 그러면은 네 바퀴 여기서는 두 바퀴를 사실은 더 돌아줘야 되겠죠. 그 회전 차이를 여기서 상쇄시켜 주는 겁니다. 회전차를. 이 기어를 통해서, 디퍼렌셜 기어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 디퍼렌셜 기어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형식으로 돼서 회전차를 자동으로 먹어줘요. 그래서 이 양쪽 바퀴 동력의 현 상태를 동력 상태? 동력 상태? 좌우의 동력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상태를 유지시켜 주면서 코너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바로 이제 디퍼렌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진흙에 빠졌어요. 한쪽 바퀴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푹.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바퀴가 있고 한쪽 바퀴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헛바퀴가 돌고 있어요. 헛바퀴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계속 헛바퀴가. 그런데 우리가 진흙을 못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지면에 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여기만 헛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차에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이 디퍼렌셜 장치 때문에, 디퍼렌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좌우 동력 회전차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저 여기는 0이에요, 지금 회전이. 근데 여기는 막 10바퀴씩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퍼렌셜이 있기 때문에 이 회전차를 여기서 그대로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헛바퀴는 헛바퀴대로 돌고 차량은 못 빠져나가고 하는 거죠. 이때, 자, 이 디퍼렌셜이 슬립이 걸렸을 때 리미티드,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기어들의 제한을 걸어줘서 동력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장치. 그래서 이 바퀴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LSD가 되겠어요. LSD가.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여기서 헛바퀴가 돌고 있구나 하면은 자동 이렇게 동력을 이쪽에다 보내줘서 이쪽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렇죠? 다른 쪽으로 뭐 구동을 보내주는 것, 동력을 배분하는 것, 분배하는 것다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런 장치가 LSD가 되겠다. LSD가. 자, 다음. 이제 휠 밸런스를 이제 볼까요? 휠 밸런스. 자. 이휠 밸런스는 크게 정적인 밸런스와 동적인 밸런스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정적인 밸런스는 원심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적인 밸런스는 모멘트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원심력이 발생을 해서 정적인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 차량이 차량의 상하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동적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 차량이 좌우 진동을 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렸냐면 이 사실은 정적 밸런스와 동적 밸런스 얘기가 약간은 물리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원리들을 조금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건데 이해가 안 가시면 모르셔도 사실 무관하다. 자, 이 정적 밸런스부터 생각을 해보면 휠, 즉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모든 부분의 평형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다 맞으면 다 맞으면 가마바퀴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공중에 떠 있다고 여기서 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공중에 바퀴가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게가 딱 맞으면 바퀴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즉 정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무거워요. 이 부분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돌겠죠, 밑으로. 자, 하지만 우리는 이때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원심력이 뭐다? 여기가 무거워서 회전을 시작하면 힘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죠, 힘이. 이것이 바로 이제 원심력이죠. 원심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차량이 이제 갈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무거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원심력이 또 발생을 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차량이 가기 시작하면 이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중력, 원심력에 의해서 바퀴가 전체적으로 밑으로 훅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면서 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진동이 발생하는 거죠. 정적 밸런스가 원심력에 의해서 붕괴가 되면 상하진동이 그래서 발생한다. 자, 그럼 동적 밸런스를 볼까요? 동적 밸런스. 동적 밸런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정적 밸런스와 다른 점, 이 동적 밸런스라는 표현이 보시면 움직이는 차량이라는 뜻이겠죠. 움직이는 차체의 밸런스를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차체.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 볼게요. 자,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바퀴가 그리고 바퀴의 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축이. 자, 그러면 엔진을 이제 가동을 시켜서 엑셀을 밟으면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회전. 자, 아까 정적 밸런스는 원심력이 발생했을 때 붕괴가 된다 그랬어요. 자, 동적 밸런스는 모멘트가 발생했을 때 붕괴가 됩니다. 이 모멘트가 뭐냐면 회전력에 회전 관성, 뭐 회전력에 대한 저항 이것을 이제 모멘트라고 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질량이 있어서 무거워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우리 팽이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팽이. 자, 회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팽이의 무게가 전체가 다 균등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평온하게 돌 거예요. 팽이가. 그쵸? 그런데, 자, 이 부분이, 뭐 여기가 무게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생겨서 질량이 이 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 회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팽이가 제대로 돌려면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싹싹싹 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쪽에 불균등하게 무게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도는 회전력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멘트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질량이 생겨서 모멘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 실제 제대로 돌라면 이 기존 축과 회전축과 다른 새로운 중심축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중심축.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돌려고 해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팽이가, 자, 무게 안 맞은 팽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청휘청 되면서 돕니다. 휘청휘청 되면서. 자, 이것을 바퀴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지금 보세요.
기존 축과 실제의 어떤 무게에 따른 축이 다르니까, 그렇죠? 축이 흔들리고 있죠. 축이. 이 회전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즉, 바퀴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 바퀴의 이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축이. 자,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은 매끄럽게 이 바퀴가 돌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모멘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김연아 선수 여러분 스핀이 김연아 선수의 스핀을 보셨지만 매끄럽게 착착착 돌아서 쫙 떨어지죠. 즉, 김연아 선수 스핀에는 그만큼 모멘트가 적은 겁니다. 그 회전에 대한 저항이 적으니까 그 떴을 때 몸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매끄럽게 저항 없이 돌아서 착지까지 할수 있는 거죠. 이 차량, 이 바퀴가 움직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중심축이 흔들린다. 그래서 차량의 바퀴, 이 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차체로 키워보면 자,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축이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는 거죠. 축이. 그러니까 차량이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계속 질량이 삐져나온 질량이 회전에 대해서 저항을 만들어내니까 속도가 가해질수록 계속 좌우 진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적 밸런스의 붕괴다라는 거. 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 부분 정적 밸런스가 붕괴되면 이제 상하 진동, 그다음에 동적 밸런스가 붕괴되면 좌우 진동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셔도 충분하겠어요, 사실. 자, 다음은 이제 회생 제동 시스템입니다. 자, 이 회생 제동 시스템. 템, RBS죠. RBS. 자, 약자를 풀어보면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 시스템이죠. 즉, 뭐예요? 브레이킹을 걸어서 재충전을 하겠다. 브레이킹을 걸어서 재충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예, 이제 쓰이는 장치인데 보면 하이브리드 차들은 전기차들은 이 앞부분에 엔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은 그리고 이제 뒤에 무게 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전류가 전기가 이렇게 나와서 엔진으로 가서 모터와 함께 이것을 돌려서 바퀴를 돌리기 시작해요. 바퀴를. 자, 이 부분을 조금 상세히 보면, 자, 이렇게 와서 전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전기가. 전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자, 이 모터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N극. S극,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터를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회전을 시켜줘요. 자, 이것에서 응용되는 게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그대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 힘을 통해서 모터가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모터가. 그래서 차량에 동력을 전달을 해줘. 동력을 발생을 시켜요. 자, 그런데 지금 브레이킹을 통해서 리제너레이티브를 재충전을 한다 그랬어요. 그치? 즉,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킹을 걸었습니다. 아니면 엑셀을 뗐어요. 그러면 이 전류를 끊는다. 전류를 끊어요. 근데 전류를 끊어도 모터는 기본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관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전류를 끊어도. 그렇죠? 얼마까지는 계속 돌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전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전류가 발생을 해요. 전류가. 여기서. 돌면서 또 전류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돌면서. 그럼 이 발생된 전류를 다시 이렇게 끌어서 배터리로 충전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의 어떤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등속 자재 이음입니다. 자, CV 조인트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면. 자, 자재 이음. 자재와 자재를 이어주는 건데 등속을 유지하게끔 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뭔지 이 장치가 뭐냐. 자, 볼게요. 자, 차량을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 바퀴가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차량이 막 달리면 노면 상태가 완전히 빙판처럼 매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잔진동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바퀴가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움직여주면서 이 잔진동들을 다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의 축으로 좌우 바퀴가 묶여 있다면 양쪽에 느껴지는 잔진동이 다 제각각인데 하나의 축으로 묶여 있다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막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끊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끊어서 독립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이제 충격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현가 장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서스펜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스프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충격을 흡수시켜 주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 바퀴를 기존의 축과 원래의 축과 떨어뜨려서 각자가 알아서 움직이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독립평가 장치, 독립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엔진에서 와서 이것을 돌리고 있는데 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바퀴에 연결을 시킬 거냐. 그때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등속 자재 이음입니다. 그래서 CV 조인트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기존 축은 그대로인데 이 바퀴가 지금 잔진동에 의해서 착착착 계속 움직이죠. 즉 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각이. 여기 부분이. 여기는 그대로인데 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속, 이 조인트를 통해서 흔들 각 변형이 있는 축과 각 변형이 없는 축을 똑같은 회전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등속 자재 이음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 독립평가 장치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은 돌리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차량의 바디, 차체가 찌그러졌을 때 이제 해머로 피죠. 해머로 피는데 무조건 해머로 차량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럼 무조건 해머로 피면 차량이 더 찌그러지거나 원래 모양으로 복원이 안 되고 이상하게 더 찌그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은편에다가 받침을 대고 망치질을 해야 차량이 그 모양에 맞게 펴지겠죠. 그 받침이 바로 이 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리는 여러 형상들이 있어요. 그 어떤 차량이나 바디, 뭐 그리고 피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서 돌리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요. 밑받침이다. 그게 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 규격 용어 있었죠. 그래서 휠베이스 축건은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간의 거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수록 안정성이나 어떤 승차감 측면에서는 좋지만 회전 반경 측면에서는 기니까 회전 반경도 크고 그래서 운동성이 좀 떨어진다. 반면 짧을수록은 안전성이나 승차감 측면에서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회전 반경이 짧으니까 운동성이 좀 올라가게 되겠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윤건은 좌우 바퀴 중심 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넓을수록 조종성이나 안정성이 좀 상승을 하고요. 차종에 따라서 전후 넓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로 전폭. 전폭은 좌우의 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넓은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하고요. 사이드 미러는 제외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전장은 앞뒤의 길이었어요. 범퍼 끝에서 끝까지 길이었고. 전고는 높이였습니다. 지면부터 높이. 그렇죠? 그래서 안테나 등 제외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공차 상태에서, 빈차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이 타면 아니면 무게가 있으면 그만큼 차가 조금 깔아앉겠죠. 그러면 전고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측정을 할 때는 공차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두시고, 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오버행. 자, 프론트 오버행은 앞바퀴 중심부터 앞 범퍼까지죠. 그래서 전륜구동차는 보통 짧다라는 거. 그리고 리어 오버행은 뒷바퀴 중심부터 뒷범퍼까지다. 자, 필러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 우리가 이제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글로 써놨는데 사실은 그림 그려서 외우는 게 훨씬 편하겠죠. A필러, B필러, C필러. 자, 다음 2번 용어 부분에서 이제 차동 제한 장치 LSD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차동 장치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의 기어가 다른 기어의 둘레를 회전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다. 그래서 커브 시에 각 바퀴의 회전차를 상쇄를 시켜 줍니다. 자, 그렇다면 LSD는 노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의 총 구동력이 감소할 때, 진흙에 빠졌을 때 마찰력이 감소, 여기 헛바퀴가 계속 도는데 차량은 결국에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렇죠? 이 부분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총 구동력이 감소를 할 때 차동 기능에 디퍼렌셜에 제한을 걸어줘서, 디퍼렌셜에 리미트를 걸어줘서 구동력을 확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휠 밸런스. 타이어를 디스크 휠에 조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죠. 차량의 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밸런스는 원심력에 의해서 차량이 상하 진동이 한다. 그렇죠? 동적 밸런스는 모멘트에 의해서 차량이 좌우 진동이 발생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회생 제동 시스템. 제동 시에 전기 모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 쓰이죠. 자, 다음 등속 자재 이음은 구동축과 수동축의 동력을, 즉 바퀴 부분의 이축과 구동측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같은 속도로. 왜? 여기가 계속 각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큰 각도로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주로 이제 독립평가 방식에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돌리는 해머 작업 시에 밑받침을 하는 어떤 블록이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바디 수리할 때 많이 쓰인다라는 거. 자, 교재를 통해서 이제 체크를 조금 해볼까요? 자, 1. 자동차 규격 관련 용어에서 1. 축거 부분. 자, 첫 번째 줄에 앞바퀴의 중심과 뒷바퀴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차량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표 참고적으로 좀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2. 윤거. 윤거는 첫 번째 줄에 이제 좌우 타이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옆쪽에 윤거가 넓을수록 조종성, 안정성이 좋으며 차종에 따라 전윤거, 후윤거 길이가 다소 다르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전장, 전폭, 전고가 있죠. 전장은 길이, 전폭은 넓이, 전고는 높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폭 부분에 오른쪽 부분, 양쪽 백밀러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전고 부분, 안테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4 오버행 부분을 보시면 다 읽어보시면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마지막 줄에 전륜구동차는 오버행이 짧다. 자, 필러 두 번째 줄에 실내 공간 보호, 차체의 비틀림 방지. 자, 1. 그 다음에 옆 페이지 1. 차동 제한 장치. 첫 번째 줄에 마찰 계수가 낮은 노면. 두 번째 줄 총 구동력 감소. 세 번째 줄이 차동 기능에 제한을 가하여 구동력 확보. 이런 표현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또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2. 휠 밸런스. 타이어를 디스크 휠에 조립한 상태에서 평형 상태다. 자, 3. 회생 제동 시스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배터리의 충전. 자, 4. 등속 자재 이음. 첫 번째 줄에 구동축과 수동축과의 동력 전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속으로 전달.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큰 각도로 동력을 전달.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돌리에 대한 부분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시한 부분만 여러분 암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겠죠. 표시한 것을 키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 만드실 때 아니면 내용 정리하실 때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